예, 예제 1번입니다. A net power production of a heat engine.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Heat is transferred to a heat engine from a furnace at a rate of 80 MW. If the rate of waste heat rejection to a nearby river is 50 MW, determine the net power output and the thermal efficiency for this heat engine.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스키매릭이 잘 주어져 있는데요. 힛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파워, 열, 힛 레이시라고 하는데 그 열을 퍼네이스라고 하는 그 용광로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요. 용광로에서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퍼네이스가 힛 소스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에서 열 엔진이 구동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 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힛 엔진에서 이 열을 공급받아서 힛 엔진이 구동된 다음에 50MW라고 하는 힛 레이스를 가까이에 있는 그 리버에 방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버를 이용해서 강물을 이용해서 힛 엔진을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힛 엔진이 80MW의 열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해서 이 넷파워를 생산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써보면 델타 Q 더하기 델타 W는 델타 E인데, 이 사이클에서 델타 E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델타 Q는 델타 W인 겁니다. 이 네트 파워라고 하는 거 W 다 그래서 엔진을 구동하는데 공급된 일, 여기서는 이제 파워로 지금 나타냈고요. 그 생산된 파워에서 소모된 파워를 뺀게 바로 넷 파워가 되는데, 이게 바로 델타 W 다시잖아요. 파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랑 같다? 델타 Q 닷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그 넷 파워 아웃풋이 얼마냐? 그래서 넷 파워 빼기 공급된 파워, 그게 바로 생산된 파워에서 공급된 파워를 빼준 게 바로 넷 파워가 되는데, 그넷 파워는 바로 공급된 열에서 방출한 열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80 메가와트 소스로부터 받은 열, 그 다음에 리버는 이제 힛 싱크 역할을 하는 거죠. 힛 싱크로 방출된 그힛 레이트 50MW 빼주면 이힛 엔진으로부터 나온 그 파워는 30MW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Thermal Efficiency를 구하시오. 이힛 엔진의 Thermal Efficiency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공급된 그 에너지에서 얼마만큼 일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즉 파워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가 바로 열 효율이죠. 그래서 W넷은 W단넷 파워는 30MW였고 Q.H는 80MW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0.3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37.5%인 거죠. 자, 예제 2번입니다. Fuel consumption rate of a car. 그래서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보면, A car engine with a power output of 65 horsepower has a thermal efficiency of 24%. 그래서 어떠한 car 엔진이 있는데 엔진에서 파워가 65 horsepower가 나온다는 거죠. 65 horsepower, 그 마리 65마리의 마리 낼수 있는 그런 파워를 낼수 있는 그런 카 엔진의 열 효율이 24%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넷 파워가
65 horsepower라고 먼저 적어놓고, 그다음에 열효율이 24%, 0.24가 되겠죠. And determine the fuel consumption rate of this car. Fuel consumption rate다 그러면 fuel이 얼마나, 연료가 공급된 rate이 소비된 rate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m.f라고 씁시다. If the fuel has a heating value of 44,000 kJ per kg이다. heating value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heating value라는 게 무엇이냐? 1kg의 연료가 연소가 돼서 44,000kJ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료, 이 자동차의 연료 1kg이 44,000k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자동차 엔진이 구동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뭐 살짝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피스톤 디바이스, 피스톤 실린더 디바이스고, 이 안에서 공급된 연료와 공급된 에어가 서로 반응해서 폭발, 연소가 일어나죠. 연소가 일어났을 때에 이 가스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어 올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워를 얻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카에 사용하는 힛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엔진을 해석할 때에 그 연소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어떠한 과정을 하냐면, 그 자동차 엔진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서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안에서 발생하는 열만큼 동등하게 이 밖에서 열을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는 오로지 에어만 있어서 이 바깥으로부터 공급된 열에 의해서 에어가 뜨거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거든요. 연소 과정을.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모델링 한게 지금 이 스키메릭인데, 보시면 컨버션 챔버에서 연료를 공급해 가지고 연소 과정 이후 모든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버션 챔버를 지금 히 소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소 과정은 여기서 끝난 거고, 그럼 엔진의 그 열이, 즉 Q.H가 지금 공급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려면 열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열을 바깥으로 또 일부 방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배기열이 지금 대기 상태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싱크. 이러한 과정,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파워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길 65 홀스파워, 말 65마리가 낼수 있는 그런 파워가 나온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홀스파워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유닛은 SI 유닛, 키로와트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한 마리가 낼수 있는 그원 홀스 파워는 보통 0.7457 키로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65에다가 0.7457을 곱하면 되겠죠. 몇 키로와트인지 나올 겁니다. 자, 문제를 이 정도 이해했으면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뭘 해야 된다? 스텝 1에서 problem statement determine 뭐 소모된 연료량이 얼마느냐라는 거죠. 이 F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연소 과정을 살짝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료가 연소돼서 발생하는 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면 heat rate, kilojoule per second이고, 연료가 공급된 양, mass flow ratio죠, kilogram per second. 그 다음에 heating value는 연료 1kg당 에너지, 그래서 kilojoule per kilogram입니다. 그러면 kilogram, kilogram 없어지면은 kilojoule per second, 지금 단위는 지금 동일한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소실에
얼마만큼의 연료를 공급해 줬느냐 중요하고 그 연료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곱하면 100% 연료가 100% 완전연소를 통해서 연료 변했다고 했을 때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동일해야 되겠죠. 어디 뭐열 손실 같은 게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요식 하나를 지금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그 공급된 연료의 양만큼 뭐 소모가 될 거니까 이 fuel consumption rate이라고 하는 그 mass flow rate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eating value는 44,000이라는 거 주어져 있고요. 지금 m.f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식에서 q.h만 알게 되면 이제 m.f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q.h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q.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여기 주어진 하나의 조건을 봤더니 thermal efficiency가 0.24, 그 다음에 power가 주어져 있습니다. thermal efficiency라고 하는 거 정의가 어떻다? 시스템 안, 즉 heat engine으로 공급된 에너지 분의 밖으로 나온 네트 파워 네트 워킹 거죠. 그래서 파워 텀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놨다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네트 파워 65 horse power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65 곱하기 0.7457 kW 하시면은 구할 수가 있고 Q.in 몰라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 효율이 0.24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Q.in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m.f를 구하시면 됩니다. 202kJs, 킬로와트는 kJs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44,000kJkg, 줄줄 없어지면 kgs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잘 보시면은 그 연료 소모량하고 엔진의 열 효율하고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커 엔진의 열 효율이 2배가 올라갔다 생각해 보십니다. 2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0.48, 48%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Q.h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Q.h가 101kW로 줄어들 거고 그러면 연료 소모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서 연비를 향상시킨다, 즉 연료 소모량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엔진의 열 효율을 높여줘야 된다. 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3번은 이제 그 냉장고 시스템에 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1, 2번은 힛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풀어봤는데, 예제 3번은 힛 리젝션 바이 에어 리프리저레이터입니다. 리프리저레이터나 힛 펌프가 뭘 하는 장치다라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열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낮은 열원에 온도가 낮은 곳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높은 데로 방출하고 싶으면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리프리저레이터라든지 아니면 힛펌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예제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od compartment of a refrigerator. Food compartment라고 하는 거는 그 리프리저레이터 문을 열면 그 안에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는 그러한 공간을 food compart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여기 food compartment가 있죠.
maintained at 4 degrees Celsius by removing heat from it at a rate of 360 kJ per minute. 그래서 이 food compartment 바깥에 대기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25도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아무리 잘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다고 해도 분명히 열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이 food compartment의 온도도 25도씨가 될 텐데요. 이거를 4도씨에 굉장히 신선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온도인 4도씨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food compartment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끊임없이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냉장고 안의 온도가 4도씨로 유지되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분당 지금 360kJ의 히트를 계속해서 바깥으로 뽑아줘야지만 이 food compartment의 온도가 4도씨로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열을 그냥 뽑아줄 수가 없고 열을 뽑아주려면 이제 냉장고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가 어떻게 이제 구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나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냉장고의 사이클은 열역학 2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냉장고 이 사이클 안에는 이제 냉매가 필요합니다. 냉매 우리가 이제까지 친숙한 R134A라는 냉매를 사용을 하면 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압축기예요. 컴프레서라는 건데 냉장고에 우리가 전기 코드를 꽂아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컴프레서를 구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서의 역할은 이 냉매를 압축해요. 압축해 가지고 압력을 올려 주는데 이 문제는 냉매에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는 어떻게 돼? 온도도 따라 올라가죠. 온도도 따라 올라서 냉매가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압축기 뒤쪽에 컨덴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컨덴서는 한 일종의 이제 열기환기인데요. 그러면 이 고압 고온의 냉매가 이 컨덴서 열기환기를 통하면서 압력은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온도는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냉장고하고 벽하고 붙어 있는데 그 냉장고 뒤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시면은 좀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냉장고에서 이 냉매를 압축한 다음에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한 다음에 그 냉장고 뒤에 있는 그 컨덴서를 통해서 열을 계속해서 밖으로 방출해 주기 때문에 우리 손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열기환기 컨덴서를 지나오면 냉매의 온도는 떨어져 있지만 온도는 압력은 스틸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 챕터 5 스로틀 밸브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죠. 냉매가 이 스로틀 밸브를 통과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압력만 뚝 떨어지죠. 밑으로 압력이 뚝 떨어지면서 온도도 어떻게 된다? 온도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때 한 30도 되는 냉매가 뚝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2도씨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치죠. 그럼 굉장히 차가운 냉매가 이 food compartment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하나의 열교환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증발기 이렇게 부릅니다. 증발기 이렇게 부르는데 증발기를 통과할 때 마이너스 22도씨의 차가운 냉매가 통과하니까 어떻게 되지? 주위는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열이 다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2도씨의 차가운 냉매가 food compartment에 있는 열을 뺏어서 다시 컴프레서 쪽으로 가겠죠. 이때 상태는 어떤 상태? 액상 상태죠. 액상 상태. 액상 상태로 믹스처 상태가 되는데 이 증발기를 통하면서 이제 증발돼 가지고 100% 또 가스 상태로 이제 압축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간략하게 지금 냉장고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냉장고를 구동하려면 지금 파워가 2kW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다? 첫 번째에 determine a COPR. COP라는 건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고 해서 성능 계수라고 얘기하는데
냉장고나 힛펌프나 에어컨디셔너 같은 것들이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느냐. 힛엔진에서는 그 효율을 얘기할 때열 효율, thermal efficiency를 사용해서 그 시스템의 효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데, 그거랑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리프리저레이터라든지 힛펌프 같은 거는 성능 계수를 계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OP라고 얘기를 하고요. B 아, 이 룸으로 방출되는 그 연료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래서 Q.H를 구하시오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 스키매틱 다이그램 지금 잘 그려놨고요. 간단하게. 자, 주어진 프로퍼티가 QL이 360kJ/min, 1분당 360kJ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있고, 이 후드 컴파트먼트로부터 방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컴프레서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워는 2kW다라고 했을 때에 COPR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COPR은 우리가 원하는 그 heat rate, 냉장고는 우리가 원하는 게이 Q.L을 원해요. 얼마나 많은 열을 뽑아낼 수 있는지. 반면에 COP, HP는 뭐가 중요하다? Q.L이 중요한 게 아니라 Q.H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자는 원하는 열입니다. Q.L이냐 Q.H냐. 근데 리프리저레이터에서는 Q.L이고, 자, 이만큼의 열을 뽑아낼 때에 얼마만큼의 파워가 들어갔느냐 인 거죠. 그래서 이마만큼 2kW만큼의 일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열을 뽑아낼 수 있느냐? 360kJ/min인 만큼의 열을 뽑아낼 수 있는데, kW는 kJ/s이니까 요거 단위를 약간 맞춰주기 위해서 60kJ/min으로 이렇게 해주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COP 성능 계수 3이 나옵니다. 열 효율이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지만 COP는 어떻다? 1부당 큰 값을 갖는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그 힛펌프, 다음 예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COP가 뭐10 이상까지도 지금 10 이상인 그런 그 COP, 뭐12 이상인 COP를 개발하려고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B번, The rate of heat rejection, Q.H를 구하시오라는 건데요. B번 구하려면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죠. 이 시스템 안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Q.L 더하기 work in equal 나가는 거 Q.H죠, 그죠?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그래서 Q.L 360kJ/min인데 세컨으로 바꿔주면, 그냥 뭐 줄퍼미닛 놔두죠. 대신에 이번에는 2kW를 변경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 컨덴서를 통해서 이 룸으로, 키친으로 방출하는 열률은 얼마만큼? 480kJ/min, 1분당 480kJ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해 줘야지만 이 냉장고 후드 컴파트먼트의 온도를 지금 4도씨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힛펌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힛펌프도 리프리저레이터랑 마찬가지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디바이스가 되겠는데요. 리프리저레이터는 좀 관심이 되는 부분이 Q.L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의 온도를 낮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열을 얼마만큼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느냐가 더 관심사라면, 힛펌프라고 하는 거에 주 목적은 힛을 펌핑해서 높은 고온 쪽에
열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그러한 장치를 힙펌프라고 하기 때문에 힙펌프에서는 이제 Q.H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COP 힙펌프의 COP 앞선 얘기했지만 COPHP라고 쓰고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부분을 이번에는 H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공급된 파워당 얼마만큼의 열을 뽑아서 높은 열원 쪽으로 공급해 줄수 있느냐가 바로 HP 힙펌프의 성능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 보시죠. Heat pump is used to meet heating requirements of a house and maintained at 20 degrees Celsius. 그래서 힙펌프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겨울철 실내의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힙펌프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바깥의 온도는 지금 마이너스 2도시이고요. 자, 바깥에가 마이너스 2도시니까 꽤 춥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벽에 단열 처리를 잘 했다고 해도 분명히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텐데 얼마만큼 나가느냐? 한 시간에 무려 8만 킬로줄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전혀 단열 처리가 지금 안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힛 로스,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열원을 계속해서 공급해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열이 뺏기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마이너스 2도씨 냉방이 되겠죠. 그래서 20도씨를 유지하려면 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 열만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On a day when outdoor air temperature drops to minus 2 degrees Celsius, 그래서 아웃도어 온도가 마이너스 2도씨로 떨어졌을 때에 하우스에서는 약한 8만 킬로줄, 시간당 8만 킬로줄의 그열 손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If the heat pump under this condition has COP of 2.5, 이러한 조건에서 힙펌프의 지금 성능 개수는 2.5 정도 됐을 때에 determined the power consumed by the heat pump. 그래서 얼마만큼의 파워를 계속 쓰고 있느냐. B. The rate at which heat is absorbed from the cold outdoor air. 동시에 얼마만큼의 힛을 지금 마이너스 2도시의 그 아웃도어 에어로부터 확보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혼돈하는 게 마이너스 2도시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에너지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에어 자체는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에너지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에너지의 양은 많다. 그래서 힙펌프를 통해서 대기의 온도가 마이너스 2도씨라고 해도 충분히 열을 뽑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 얼마만큼의 힙펌프를 구동할 때에 파워가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보죠. 자, COP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도를 유지하려면 Q.H는 뭐가 될까요? Q.H는 8만 킬로줄 퍼 아워가 나가는 만큼 공급해 줘야 되겠죠. 8만 킬로줄 퍼 아워. 8만 킬로줄 퍼 아워보다 더 많이 준다면 어떻게 돼? 온도가 21도, 22도 올라갈 거고 8만보다 적게 준다면 19도, 18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만큼, 열 손실만큼 똑같은 양으로 공급을 해 줘야지 실내의 온도를 20도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Q.H 알고 있고 COP 알고 있으면 work.in 즉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Q.H over COPHP. 그래서 8만 킬로줄 퍼 아워 나누기 2.5 하면 얼마만큼의 파워가 필요한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2,000 킬로줄의
전기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서 HP를 구동하게 되면, 힛펌프를 구동하게 되면, 단열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여기 뭐 창문도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8만 킬로줄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B, Q.L을 구하시오. Q.L 마찬가지로 자, 이 시스템, 힛펌프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는 나가는 에너지랑 같아야 된다. Q.L 더하기 Work.E는 Q.H인 거고요. 그러면 Q.L은 Q.H 빼기 Work.In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8만에서 32,000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48,000 kJ per hour라는 자,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2 도시에 뭐 에너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조건에서 시간당 지금 48메가줄이라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힛펌프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스템인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힛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일렉트릭 히터를 사용해서 히팅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하우스의 온도를 20도씨로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전기일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기일이 8만 킬로줄 8 per hour의 파워를 공급해 줘야지만 이 안에 온도를 20도로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힛펌프 대신에 전기 히터를 이용해서 하우스를 지금 난방하고 있고 하우스의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손실되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자, 전기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의 에너지만큼의 전기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힛펌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48,048 메가줄의 에너지를 아웃도어 대기에서 가져오고 오로지 32메가줄의 에너지만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80메가줄만큼의 전기세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훨씬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세가 약한 2.5배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힛펌프의 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힛펌프 시스템을 이제 처음에 인스톨할 때에 비용이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진짜 에너지 소모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전기, 이 정도의 에너지를 불과 2.5배 적게 사용해서 똑같은 난방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부담되더라도 몇년 쓰다 보면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힛펌프에 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힛펌프는 요즘같이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는 시대에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성능이 높은 성능 계수가 뭐12 이상인 그러한 도전 과제들 지금 많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힛펌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좀더더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나중에 졸업하신 다음에 성능 계수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좋은 그런 힛펌프를 개발하셔가지고 우리의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